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격하게 흔들어 주세요. 저랑 가끔 만나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했는데 이제 오늘 5장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흘렀네요. 네, 로마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먼저 특별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기도. 네, 저 우리 지금 석영이가 또 응급실 간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폐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요청을 해서 특별히 방언을 할 수 있는 분 방언으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또 그 석영이를 너무너무 위해서 종보기도하는 그 석영이 아버지 친구 되는 우리 문영배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석영이를 위해서 지금 응급실 가고 있는 우리 석영이 주여 일청하고 우리 석영이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석영이 하나님을 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그 아들을 뿌립니다. 그 아들의 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소서. 여 라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의사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성경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소녀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레베라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 산다르비 기여라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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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라르리 기여라드리 시탈라바베 예사 여러분 여러분 서바라르리 기여라드리 사탈라마마란다라바세 야마바 여러분 탐바라디라 카산달레베베 아바라바 여러분 서바라르리 기여라드리 서바 여러분 아바라디리 기여라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경을 덮을지어다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떠나갈지어라 통증의 영 떠나갈지어라 아프게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라 악한 귀신들 떠나갈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시옵소서. 여라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실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야바라 서바 야라바 야라 서바 야라바 가바랴 서바 에베베 야라바 샤텔라 야라바 서바 야라바 아바바 카 야라바 삼바라바라 세키아바스토 에베 야라바 연데리 야라바 수 야라바 카 야라바 나바라 야라바 야라바 삼바라바 야 카 야라바 아바라바라바 야라바바 산달레레레 기야라바 샨데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습니다. 성경이 일어날지어라 강건해질지어라 평안할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덮으소서. 샬롬의 평안이 부족함이 없는 차고도 넘치는 아버지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성경에게 덮어주옵소서. 이동훈 집사님과 그 아버지 우리 성경 어머니에게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어르사 빨라베 기아라바 서브 야라바바란 내레바 야라카 야라바 나마 야라바비 야라바 서브 야라바 카 야라바 나마 야라바바 삼바바바 카 야라바 할렐루야 바바 캄바바바라 세인데리라 카 야라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에는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이를 살려주심을 믿나이다. 그를 통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 크게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 우리 석영이의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강력하게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울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으키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고생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고 아버지 예레미야 아이가 3장 33절에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소연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석영이가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는 거 원치 않는 거 그리고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소서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조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에게 임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갈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평안을 할지어라.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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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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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사 중에 제가 이 반복하는 부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이 큰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만 영접하고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십자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깨달아졌어요 그때 진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을 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이는데 이해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뭔 소리요? 네, 성령 받으시고 충만 받으시면 돼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자, 오늘 이미 찬양에서 우리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 시간은 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5장.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 제목을 지어보라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경 구절을 줄줄이 한번 쭉 읽습니다. 성경 구절 읽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고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읽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 잠깐 어떤 사람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 이게 모든 사람한테 미쳤고 죄와 율법 죄 사망 이거 지금 아담 얘기입니다. 그거 딱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잠깐 자 아담으로 모세까지 이게 율법을 받기까지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 아담이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인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김씨니까 그 다음에 후손은 뭐가 되죠? 김씨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자식을 낳으면은 사람이 나오죠. 돼지가 나온다? 코끼리 나온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북한을 놓고서 기도 많이 해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 부모님 조상 때부터 살다 보니 태어나고 눈 떠보니 북한인 것이에요. 그걸 어쩌라고? 나의 선택이 아닌데 죄인이 태어나고 보니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성이 죄야. 이름이 인이야. 죄인. 그 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 근데 바꿀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이제 뒤에 성경 구절에. 자, 15절. 바로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잠깐. 자, 다른 말이 나오죠. 앞에 죄, 율법, 사망. 근데 여기는 은사. 선물 이건 하나님의 선물 이건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죄 때문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선물을 줘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공짜로 받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줬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요.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대조가 됩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건 뭐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과 이 신분이 바뀌었어. 죄인이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는 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떻게 좋은 것만 주셨잖아요. 그때 죄인 아니었잖아요. 죄라는 건 없었어요. 오직 축복만 해주셔. 하나님이 거기다 저주를 주셨나요? 창세기 보면 예? 복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냥 거기에 창대해라. 그냥 번성케 하고 그냥 충만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축복을 주셨는데 죄를 저지른 거는 인간 아담이 대표예요. 인간 대표를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거 법정 용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의롭다는 것은 지금 유죄로 끌려온 사람에게 재판장이 깡깡 무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심판이 법정에 끌려와서 지금 유죄로 지금 죽어야 되는 사형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다시 재판장에 다른 걸로 땅땅 무죄. 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했어. 다른 사람이 죽기로 했어요. 당신은 나가세요. 이런 상황이 뒤집어진 상황이 나온 건데 자 17절에 볼게요. 더 설명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 즉 스탑. 여기 누구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저주가 그 사람 통해서 왕노를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꽉 누르고 있었다는 거야.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다 죽음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은혜라는 게 임해서 새로운 법 제가 현행법 이런 말 썼죠. 새로 공포된 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싹 다 용서가 되고 새로운 신분증을 얻게 되고 우리 신분증 굉장히 예민한데 새로운 신분증을 얻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이 법이 공포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새로 신분이 바뀐다. 이 법이 새로 공포됐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살리는 법이 나왔어요. 전에는 이 죄 때문에 죽는 법에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 법이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이 공포했어요. 뭐라고? 죄값을 치렀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조건 산다. 아멘. 새로운 신분증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왕자로서 누리고 살아라. 아멘. 이게 된 겁니다.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이 아담이 몽땅 망쳐놓은 걸 어떻게 싹 다 바꿔서 지금 이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무죄로 싹 다 바꾸고 살려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잠깐. 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그 후손들이 다 죄인 됐는데 중간에 딱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른 두 번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망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순서를 딱 차단시키고 자 지금 죄인에게 계보가 쫙 내려오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간이 된다. 새로운 아담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아름다운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통하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한다. 왜? 법이 생겨서 사람들이 더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죄가 이 법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잘못된 거네. 하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이제 더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 많으니 구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 죄를 다 끌어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세요. 은혜밖에. 그게 아니고 죄가 많으니 그 많은 죄를 다 덮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으니 은혜가 더 넘쳤다.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은혜가 넘칠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이야 완전. 자 21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매라. 아멘. 자,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맞아요. 사망. 죽어야 되는데 보통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그 다음 단계 영벌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한순간도 쉼이 없이 고통 거기서 막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극심한 범죄, 죄에 대한 처벌이죠, 처벌.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죄 없으심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죠. 우리는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 깨끗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더러운 죄를 싹 다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으로 우리를 싹 새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깨끗한 옷을 싹 입었어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영원히 산다는 그 뜻 또 맞는 부분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법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닌데 자연의 법칙 여태까지 살아온 마귀가 이끌고 가는 세상에 거기 끌려가지 않고 나는 왕노릇한다. 내가 그것을 올라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것들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플 때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그렇죠?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이게 해결이 되냐 말이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원수 마귀를 밟고 내가 올라서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줬던 그 권세 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충만케 하라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 자, 그래서 표가 있는데 이거 뭐 똑같은 말인데 키워드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제 얼굴을 좀 치워주시면 자 왼쪽에 아담은 하여튼 범죄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 예? 키워드만 보세요. 아담은 유죄 판결 예수 그리스도 무죄 선언 유죄 무죄예요. 아담 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 여기만 보더라도 누가 훨씬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오늘의 핵심 그거예요. 로마서 5장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뭘 기억하면 돼?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잘 믿자고 그 얘기죠. 그러려고 성경 믿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또 아담 죽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 이쪽에 똑같은 거 아 다르네. 유죄 판결 이쪽은 의롭게 하여 주심. 의롭게 하여 주심 뭐라고요? 재판장님이 무죄. 유죄인데 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아니 너 무죄야 나가. 왜요?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렀어. 나가 무죄. 무죄라고 여겨.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저 들어가 그랬어. 나가 의롭게 하여 주심. 꽝꽝 재판장이 판사 나를 빨리 나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돼. 저 감옥에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빨리 뛰어나가야지. 아멘. 자 그다음에 아담은 뭐 죄인이에요. 받은 사람은
뭐 다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의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깨끗하도 원래 더러운데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싹 옷을 갈아입혀 돌아온 당자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저 가락지 끼우고 싹 더운 입혀 물론 샤워도 목욕도 다 시켰겠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혀준 것처럼 죄인의 옷, 죽음의 옷을, 사망의 옷을 입고 노예같이 살던 우리를 옷을 싹 다 벗겨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새로 입혀준 것을 뭐라 그런다?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응이 없을까? 우리 스크린에 있는 분들. 이미 예수 믿어야 되면 아멘 하면 끄덕끄덕.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 우리 전도사면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전 뭔 소린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아주 격하게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그럼 손으로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야? 지옥 가겠다는 건가? 안 믿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그 최건동 목사님 옛날에 하신 말씀 맞다니까. 불신, 지옥, 그래도 예수, 천당. 지금 안 믿고 있어. 지금 때가 오를 때인데 큰일 났구만. 자, 그래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켰다. 2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왜?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3번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4번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5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 두 종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의 백인, 흑인, 황인종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뭐요? 원래 첫 번째 아담의 후예냐? 아니면은 두 번째 아담의 후예냐? 그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오실 아담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싹싹 들어가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기를 바라보던 게 뭐라고요? 구약 시대의 모든 얘기는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많이 넣어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든 것이에요. 바라보자고 우리 히브리서 보면 바라보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 몇 개만 봅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아담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다시 요약.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아담을 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의 대표, 두 번째 사람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돼.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그 사람의 이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우린 두 번째 사람에 속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죄인으로 끝나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영생,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나는 두 번째 딸인데 어쩐디야 아니면 첫 번째 딸인데 막 이러면 안 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산다 그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 자 3절로 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걸 여태까지 설명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은 요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아시죠?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과정 중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뭐 북한에서 어려웠던 거, 한국에서 어려웠던 이거 다 빼고 예수 믿으면서도 환난을 겪을 때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단계가 인내가 이제 생각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인내, 견디는 힘. 그 다음에 연단이라 그랬는데 연단은 사실은 뭐냐면요. 인격이고 자기의 인품이에요. 환난을 거쳐서 견디는 힘을 그 인내하고 그거를 반드시 거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품이 단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제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품은 생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있으니 점점 내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보여.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도 인내도 할 수 있고 뭐 소망도 있고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뻐지는 것보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 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 믿고도 환난도 겪고 또 인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가고 성화를 가지고 살면서 결국 남는 것은 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다 예수님 지금 믿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제가 나눈 문제를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과정을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눌 때는요. 제가 하나로 들으며 오기 전에는 북조선에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오늘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얘기해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그냥 시련이 닥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라고. 또는 나는 지금 굉장한 인내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막 치매 걸린 시어머니, 그냥 돈 안 벌어오고 누워서 놀고만 있는 남편.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인내. 그래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참는다.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내가 좀 내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지금 인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거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 정말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사랑. 나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왼손 덩어리들이 다 그래도 내가 정말 이를바닥바닥 깔고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누군가 자꾸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라.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라. 할 수 있다 용서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데 본인이 겪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흩어져서 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너무 쉽게 로마서 5장을 해주셨었던 나눔 주제도 너무 잘 나눠해줘가지고 아주 우리는 8호방에 제가 오늘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목사는 거기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수경 실장은 말 한마디 못했던 분이시거든요. 나눔 이 수요일날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인데 그 우리 이수경 실장이 오늘 고백이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자. 말 못해도 들어와 있고 늘 열심히 이렇게 적고
나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얼마나 얘기를 그 목사님이 오늘 주제 준 거를 쫙 자기 신앙과 결부해서 푸는데 제가 엄청 감동했어요. 와. 그리고 팔로방에 우리 리금실 자매님이 돈도 많으시네. 내가 나도 좀 꿔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3만 원을 빌려줬는데 8년 동안 못 받았대요. 만 원만 받고. 그래서 2만 원 못 받아서 에이 자기는 뭐 안 받을 걸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8년 만에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 언니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언니한테 떼먹은 2만 원 내가 이제 너무 마음에 예수님이 찔림을 줘갖고 그러니까 그 우리 이금실 자매님이 아주 이제 도도하신 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울으셨대. 너무 감사했어. 야 그러면서 천 원을 주고 다 갚기로 이렇게 달마다 천 원씩 갚기로 할렐루야 박수 별로 박수 안 치시네. 박수 잘. 예수 믿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8년 지나 그 우리 이금실 자매도 참 간대하지 8년 지나 이 내가 돈 나도 좀 꺼달라 그래서 또 어디 만 원도 돈 두고 꺼줬다 하더라고요. 자기 피타게 번 돈이에요. 사실 그게 얼마나 피타게 벌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8년 만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갖고 그것도 위챗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내가 그때 떼먹은 그 돈 그러면 언니 보고 언니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집사까지 되고 보니 언니한테 떼먹은 돈 돌려줄게.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줄 믿습니다. 예, 아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막진아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 좋은 거라고 했던 거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가서 같이 나눠 마주시고 이렇게 좋은 설교가 나오고 예?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살잖아요. 우리 이수경 실장님 말 맞다나. 이러니까 자기가 이게 산다고. 예. 그래서 오늘 팔호방 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많이 이제 배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팔호방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안 들어오셔갖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연수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또 새벽기도 때 여러분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모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40일 기도에서 그런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더라고요. 좀 더 마음에 아직 내가 쉼터라든가 또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단 만 원이라도 내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두 주 모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도 되고 하나로 드림 계좌도 되니까 넣으시면 저희는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중내 공동체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 나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때 뵐게요.